여기 두 건물의 사람들은 TV를 보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에어컨을 켭니다. 언뜻 보면 같아 보이는 둘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. 반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가 60% 절감되고 고단열과 고기밀, 고성능 창호를 통한 패시브 기술, 지열, 풍력, 태양열을 이용한 액티브 기술로 탄소 배출 제로를 지향합니다.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자립률 BEMS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, 이 세 가지 인증 요건과 함께 2020년 올해 공공건축물 의무화부터 2030년 모든 건축물 의무화까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제로에너지 건축, 우리 모두 함께해요.